이동걸 산업은행은 에디슨 모터스의 대출 희망 발언에 대해서 쌍용차의 발전 전략을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에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차 시장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경쟁하는 시장이라며 에디슨 모터스가 기술과 사업 계획에 자신감을 보이지만 시장에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강영권 에디슨 모터스 회장은 산은이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담보는 보완 수단일 뿐 기업의 존속과 회생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